이러면 더 편할 텐데. 좋은데? 저, 타임 끊어갈 수 있나요? 더 돌려요 이렇게. 그렇지 이거 왜 안 돌려? 너. 나 안 해. 안녕하십니까. 서원밸리 JS 아카데미 소속 정준영 프로입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찾아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전략팀 사원 박효정입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너무 레슨을 받고 싶어서 다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굿샷! 우리가 이제 정면에서 스윙을 보면 백스윙 한번 해보실래요? 백스윙을 하면 많은 여성 아마추어분들이 이런 동작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왼팔도 잘 펴고 어깨 턴도 하겠다고 돌려요 많이. 자 다시 어드레스 하시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배꼽 있잖아요. 배꼽을 이쪽 90도를 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오른 다리는 펴지면 안 돼요. 이걸 피면서 이렇게 돌리면 좀 쉽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돌리면 다시 백스윙 할 때는 역동작이라고 해서 리버스 피봇이라고 해서 역동작이 걸려요. 백스윙. 그렇죠. 오, 요 동작만 해도 정면에서 보이시면 태가 많이 날 거예요. 지금처럼 몸통에 꼬임이 쓰여야 되거든요. 꼬임이 다리서부터 어깨까지 지금처럼 순차적으로 몸통에 꼬임이 생겨야 해요. 근데 아까 처음에 하신 거는 내 몸을 너무 정면에다만 놓고 팔로만 백스윙을 하시니까 이 백스윙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돌리고 샷. 오케이. 움직이세요. 돌리고 샷. 오케이. 피니쉬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원래 공을 좀 배우셨나요? 두 달. 두 달. 두 달 동안 피니쉬만 배우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 다시 어드레스 하시고. 우리가 이제 바람개비라고 생각을 하면 양쪽 어깨에 날개가 달렸으면 90도, 90도는 돌아야 돼요. 아니, V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백스윙, 샷! 그렇죠. 어깨 동작은 맞았는데 머리 보세요. 머리 보이시나요? 지금 이 머리가 같이 다... 우리가 골프를 1년 정도 치시면 당연히 머리는 잡아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아 그렇죠. 우리는 2개월이니까 뭐 아직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 몸을 감싸 안아주세요. 그렇죠. 이거 많이 했는데. 네? 많이 하셨어요? 잠시만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발끝 라인이 있고요. 백스윙을 할 때 힙 라인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그죠? 자 백스윙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배꼽이 정확하게 90도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 다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이 골반은 밀림 현상, 스웨이라고 표현하죠. 이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림 현상을 많이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어드레스 하시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백스윙을 많이 보내세요. 백스윙 어깨 턴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왼쪽 어깨랑 오른쪽 골반이랑 같이 오른쪽으로 가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백스윙은 짧아진 거죠. 돌아가 많이 가지 않아요. 여기에요. 자, 여기 맞지 않게 백스윙. 좋아요. 지금 이 동작. 지금 이 동작이 나오셔야 돼요. 왼쪽 어깨는 내 엄지발가락. 골반은 지금처럼 있어야 되고 무릎도 구부러져 있어야 되고. 힘드신가요? 점점 제자리를 찾으시네. 더 돌리세요. 더 돌리... 슬금슬금 이렇게 잘 있다가 슬금슬금슬금 제자리 오면 어떡해요. 설명을 하는데. 양팔을 펴볼까요? 잡으세요. 오케이. 지금 같은 동작. 좋아요. 더 돌려요 이렇게. 그렇지 이거 왜 안 돌려.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집중.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자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오 지금 금박한 스윙을 아까 맨 첫 영상하고 한번 붙여볼게요. 골반도 많이 돌아가고 배 턴도 많아지고 어깨 턴도 많아지고 심지어 손이랑 클럽이 도달하는 백스윙 탑의 위치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것처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요거 한 가지만 해도 효정 씨는 충분할 것 같아요. 기초를 잘 다듬으셔야 돼요. 기초를 세 번 내지는 네 번에 거쳐서
우리는 풀스윙을 좀 완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숙제는 어드레스 하세요. 좋아요. 오른다리가 또 펴졌네요. 좋아요. 여기 계셔야 돼요. 여기 발바닥 잡으시고 오케이. 지금 이 동작이에요. 오늘 숙제는 왼쪽 어깨가 오른 발등까지 가나 거울을 보고 체크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골반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지금 이 발 바깥선에 임의의 선이 있다면 골반이 닿지 않게 요 사이에는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야 해요. 요 두 가지를 좀 체크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치실 때까지는 마음대로는 못 나가요. 왜냐면 제 나름대로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 한 달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갖고 오세요. 네. 우리 여성 아마추어 분들은 백스윙을 하실 때 말이에요. 백스윙을 하시면 이 골반의 힘을 자꾸 이렇게 같이 따라가려는 힘을 자꾸 보여주세요. 왜냐면 이 클럽이 무겁다 보니까 이게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몸에 이렇게 얹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처럼 오른쪽이 골반이 백스윙을 따라가는 현상을 스윙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들어와서 공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드레스를 하시고요. 내 오른발 정중앙에 바깥에 이렇게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맨손으로 하셔도 좋아요. 맨손인 상태에서 백스윙 체크하시면 제 왼쪽 어깨는 오른발 발가락에 있을 거고요. 힙은 벽에 절대 닿지 않아요. 피해야죠.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오른다리는 무조건 접혀 있어야 돼요. 어드레스랑 동일한 위치에서 백스윙을 하셔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체서부터 상체까지 올바른 꼬임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레슨을 받아보았는데요. 저는 옛날에 2개월 동안 레슨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스윙이라던가 자세라던가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오늘 받아보니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찾아뵐 수 있도록 다음에 뵐게요. 프로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